제일 먼저 카이트베이를 찾았다. 알렉산드리아 도시건설 초기에 만들어진 파로스 등대가 있던 곳이다. 카이트베이 앞 방파제에는 시민들이 나와 시원한 해풍을 즐기고 있었다. 시내는 30도가 넘는다. 성곽 안으로 들어가 봤다. 카이트베이는 15세기의 군사 요새로 알렉산드리아 방어를 위해 지어졌단다. 관광객들이 무언가를 들여다보기에 가봤더니 식수 저장용 우물이다. 예쁘게 지어진 건물이다. 이 요새의 최고 볼거리는 건축 당시의 이슬람식 타일이다. 그런데 어디에도 파로스 등대에 대한 안내는 없다. 알렉산드리아의 최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좀 물어봐야겠다. Клеопатра는 이집트 최고의 신인 아문과 나란히 있다.